깜짝 놀랐네. 난 그거보다 저분이 오실 줄 몰랐어. 네. 내 구독자인 줄 몰랐어. 네, 들어오세요. 한 이 정도 앉으시면 될 거예요. 얼굴 나오고 싶으시면 얼굴 나오셔도 돼요. 지금. 네? 제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계세요. 아니요, 나 나갈라고. 같이 있어줘요. 아시네요. 지겨우시죠. 네. 하시고 좀 불러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 뭐 봐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손이 꼽나. 꼽네요. 그러면은 제가 말을 조금은 편하게 해드릴게요. 예, 예. 지금 몇 년생이시죠? 84년. 84년생이요. 그 말이 맞네요. 34, 5부터 어떻게 보면 나한테 크게 운이 따르기는 하나, 어떻게 보면 이 운대가 쉽게 말해서 수월이 나한테 잘 들어온다 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이 운대가 잘 훅하니 들어온다 이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2018년이잖아요. 네. 16년, 17년 수준부터 해서 이상하게도 뭔가 내가 분명히 내 손 안에 쥐어지는 듯 하기는 하나, 이상하게도 내 욕심껏 쥐지는 못하셨던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 같은 수준은 놓고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서 사람 앞에서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사주가 맞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내가 메인이 되기보다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도 물론 메인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서 사람을 빛나게 해줘야 되는 사주 또한 같이 갖고 계신 형국이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가 무대를 장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뒤에서 이 사람들을 내가 조율을 해준다든지 뒤에서 밀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뒤에서 이 사람들을 빛나게 닦아준다든지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격으로 가셔도 큰 탈은 없는 사주다라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도 작년 말에서 올해 초쯤이라 그래요. 이상하게도 내가 사람 때문에 조금 내 마음이 많이도 상그럽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분명히 내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잡고 구상을 하고는 있다만 이 구상이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기가 조금은 안 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해 6월수라 그래요. 이상하게도 올해 6월에 굉장히 이 6월 고비를 넘기기가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중간에 고비하고 근데 이 6월 달에는 특히나 왜 금전적인 고비도 고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선생님 스스로가 정말 왜 우리들 말로 치면 멘탈을 놓기 직전 아씨 이걸 내가 놔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아씨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아닌가? 네.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고비는 따랐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어거지로 꾸역꾸역 이겨낸댔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찍은 게 34, 35이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작년 수준에도 사람 둘, 셋, 둘이라 그래요. 이상하게도 사람 둘이 다리를 걸어서 내가 고꾸라진 형국이고,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일어나려고 노력은 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복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입은 이 데미지가 상처가 치유가 됐다 완치가 됐다 이 소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근데 선생님도 가만히 내 사주를 들여다보면 참 웃긴 게 실질적으로 천인과 만인간 앞에서 나는 늘 미소는 띄어요. 난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나의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언제나 활기가 돼야 되고 네. 언제나 나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내 속이 썩어 뭉들어지는 거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죠. 근데 선생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네처럼 신의 가물노을이 짙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도 내 부와 모가 있으시잖아요. 특히나 근데 내 엄마 주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내 외가 주력으로 해서 저희처럼 이러한 신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이 기운을 풀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기운을 복받쳐서 나가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가 맞으시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뭐 이런 데 다녀보시다 보시면 선생님이 뭐 네 목 잡아서 뭐 구슬해라 뭐를 해라 뭐 기도를 올려라 뭐를 해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래도 감대가 나 괜찮은가 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선생님을 위해서 크게 한번 소리를 내보시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뭔가가 진행이 되는 걸 놓고 보면 되게 아쉬워요.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맞아요.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쉽게 말해 계약서까지 다 썼어.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데 도장 찍는 순간 계약서가 탁 사라져요.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운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제 뭐 맨날 이렇게 찍는 이 영상에도 나왔지만 운때라는 거는 내가 이 운때를 잘 맞이를 해줘야 어떻게 네. 보면 금은보화를 차라락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뭐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은 금전의 욕심도 욕심이지만 이상하게 왜 사람에 대한 욕심이 크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팀을 꾸리고 나의 것을 꾸리고 내 사람이야 뭐 메이드인 뭐 뭐야 네.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긴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그런 마인드나 선생님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걸 제가 철학이라 그럴게요. 네. 선생님만의 그런 철학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내 욕심도 많은 사람이고 또한 내 욕심 끝으로 해서 부도 따르는 사주는 맞다 하세요.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이 약간 교주 스타일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선생님의 말을 제가 왜 교주 스타일이라고 했냐면 네. 이상하게 사람들이 선생님 말을 있어서 되게 믿음이 커요. 네. 이상하게 사람이 선생님하고 뭐 쉽게 말해 대화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런다 치면은 그 끝으로 해서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근데 또 선생님은 그 믿음을 내가 보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을 보고 선생님은 그거에 따라서 아 그래 얘가 나를 믿어주니 내가 얘가 나를 믿은 만큼 더 크게 뭔가를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일 거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선생님 옆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움직이셔야 되고 더 크게 어떻게 보면 내 포부도 당당하게 더 걸어 나가셔야 되는 게 그 이유일 거라 그래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이 저번 달이라 그래요. 네. 저번 달에 뭐 계약 건수 없으셨어요? 계약이요? 네. 계약? 계약 건수? 어떤 계약이지? 뭐 흔히 말해 내가 뭐 어디에서 나한테 뭔가 전세 계약이요. 뭐 전세 계약했어요. 그거 아니죠? 아, 일적인 거예요. 저번 달 초에 봐라졌나 그게? 있었어요. 뭐 레슨 건이 있었는데. 계약이 오는 거였는데 네. 이 사람이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한테는 러브콜 아닌 러브콜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네. 뭔가 사람이 선생님한테 뭐 부탁 아닌 부탁격으로 계약 건수가 올 게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 잘못했다가 선생님 정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이 틀어진 게 선생님한테는 더 이롭게 다가온 형국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은 그거 어그러졌다고 아쉬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 10월 상달 들어가면서 11월 달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또 다른 신기하다. 선생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고 선생님한테 금전적으로 약간의 도움이나마 될 수 있는 그러한 건수가 다시 한번 또 들어올 거라 그래요. 10월이 이상하거든요. 네. 초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형국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이러한 문서운이 따르시면서도 선생님이 이름나고 광나게 되는 형국이니까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하세요. 네. 말씀대로 진짜 사람한테 좀 준 만큼 뭐 돌아오는 거 100 줬으면 100 받을 생각은 안 해요. 50만 줘도 되는데 이야 너무 섭섭한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 근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 당연히 내 마음에 상처는 돼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선생님한테는 또 내 밑거름이 되실 수가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는 또 영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선생님의 좀 이런 말이 오글거리기는 하지만 그게 선생님한테도 소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생님한테 정말 에너지 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픔을 좀 많이 즐기세요. 왜냐하면 무당들도 예. 어떻게 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그건 거 말을 해도 연예인인 거 말을 해도 되죠? 아, 물론 이제 연예인 사주나 뭐 무당의 사주나 화류계 사주나 진짜 한 장 차이라 그래요. 네,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무당도 어떻게 보면 연기자예요. 내가 신의 행사를 해야 되고 신의 노름을 해야 되고. 근데 또 무당은 내 가슴에 한이 많아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 정말 이런데 오시는 분들 놓고 보면은 물론 선생님도 가슴이 답답해서 왔어요. 뭐가 왔어요? 뭐 밖에 계신 저분도 아 뭐 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러시잖아요. 정말 아픔을 감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정말 온실에 화초처럼 자랐어. 그럼 이 손님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마음이 쓰일 거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빌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도 이러한 아픔을 많이 겪고 또한 무당이 돼서도 아픔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나에게는 밑거름이 되는 거고 그 한으로 불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가슴 아픔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내 마음의 상처가 쉽게 말해서 선생님한테는 이제는 활력소가 될 수 있게 조금만 즐겨보시면 어떨까 네.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선생님도 의외로 이게 삘 받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맞아요. 선생님한테 정말 밑으로 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옆에서 누가 끌어올려고 해? 그러면 그 손을 내민 손이 부끄러워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러한 감정도 스스로가 좀 잘 조율을 하셔서 예. 어떻게 보면 쭉 하니 좀 하이텐션으로 끌어올리시면 오히려 더 낫지 않으실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는 게 요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준비도 많고 여러 가지 내가 앉아서 해야 되는데 몸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왜 안 가지? 해야 되는데 또 아 그냥 앉아서 하자고 하면은 톤이 또 안 들어가는 게 또 있고 말씀대로 유튜브 뭐 하려고 그래도 또 안 되는 게 또 있고 그랬었는데 그 또 헤쳐나가려고 하거든요. 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지. 워낙에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있었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근데 웃긴다. 왜 이렇게 길었지? 되게 길어요. 보통 남들은 보통 3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사람이 네. 운대라는 게. 네. 근데 선생님은 뭐 강산이 한 번 보면은 엄청 언제부터 좋아질 거다 했는데 아니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이 말이 무색한 만큼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게 정말 아니었다면 이렇게 찍지도 못했겠죠. 선생님께서 말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34, 35부터 큰 운이 드시면서 쉽게 이런 게 흘러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넘어야 된 산이었어요. 근데 이 산은 정말 내가 수월히 넘어가냐 힘들게 넘어가냐 이 차이거든요. 와. 근데 이제 정상을 찍으신 거예요. 이 고비수가 네. 그래서 이 정상을 찍고 나서 이제는 정말 하산을 하면서 룰루랄라 하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그래. 하세요. 아, 그러면 배우자도 잘 고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응. 타이밍상 응. 배우자는 참 좋다 그랬대요. 엄마가 또 딴 데서 보고 네. 오셨는데 어디서 이런 애를 갖고 왔냐고 응. 되게 잘 맞는다 응. 얘랑 같이 한번 보러 편집이야. 여러분 잘라주세요. 네, 잘라주세요. 네. 맞아. 이거 하면 안 되지. 네. 걔한테 그러더라고요. 또. 이쪽이다. 우리 쪽이다. 되게 세대요, 얘가. 엄청 세네라 나랑 있으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둘이 맞는다. 이래갖고. 이제 결혼 준비하고 다음 달에 또 이사 가는데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괜히 또 이게 딱 퍼즐이 나름대로 맞춰주면서 제가 어디를 껴맞추는 것 수도 있지만 좋게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건지. 근데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 이런 공수라는 거는 네. 저는 모르잖아요. 네.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네. 신이 네.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퍼즐은 본인이 맞추는 아, 거잖아요. 네. 이게 흥한 거겠죠. 그래도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서의 변화 수 이런 걸 겪고 나서 또한 선생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문서의 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사 끝으로 해서 더 좋게끔 선생님한테 사람들이 금전적으로나 뭐나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또 벌어질 거니까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하세요. 아, 일은 다행이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오는 거는요, 이제 하나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두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삼신 할머니가 점지를 해주시는 자손은 셋이라 그래요. 네. 안 돼요. 근데 요즘은 현대의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조율을 하세요. 선생님 스스로가. 네. 허요. 좀 잘 되고. 네. 점지가 되는 건 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주시면 근데,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둘째는 꼭 좀 나으래요. 둘째요? 네. 왜냐하면 뭐 둘째만 태어나게 해도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은, 옛날에 보통 어른들이 그러신 말 하잖아요. 아, 우리는 뭐 첫째 낳고 집이 폈어, 뭐 막둥이 낳고 집이 잘 됐어, 이런 소리를 하시잖아요. 네. 둘째가 온 때가 참 좋아요. 네, 둘째로 점지되는 자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삼신의 복을 좀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째는 꼭 좀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하나만 낳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외롭다고. 둘도 낳자고. 그렇기 때문에 잘 조율을 해보셔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출산까지도 조금 돌봐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집에 있는 게 좋아서. 지금 왜 이렇게 버리고 있지? 밖에 계신 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너무 소란스러우세요. 지금. 근데 아무튼 되게 안 좋대요. 근데 아무튼 뭐 남 얘기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선생님이 올 때는 올해부터 승승장구 하실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시면 되겠다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뭐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오세요. 오셔서 제 멱살 잡으셔도 돼요. 근데 저도 그만큼 이상하게도 운대가 이렇게 일켜지니까. 근데 아무리 운대가 좋아도 사람의 인력은 필요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바람 때문에 내 마음 아파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다만 이제는 훌훌 털고 일어나는 연습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라. 네. 왜냐, 근데 선생님 그게 있어요. 사람은요, 이런 게 있대요. 자기의 맥시멈이 있대요. 네. 비어야지 공간이 생겨야지 새로운 사람도 따라준대요. 아, 맞네요. 그게 맞네요. 계속 넣으려고 그랬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딱 버려질 사람들이 버려지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가장 좋은 모토는, 저 또한 이제 신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 제자들한테 좀 미련을 안 둬요. 갈 거면 가라, 올 거면 와라, 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되세요? 네. 처음엔 안 됐어요. 네. 근데 다소 상처를 입다 보니까 그쵸. 돼요. 지자부터 가져다. 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방공호를 쌓는 게 제일이에요. 그렇다고 안 주려고 하는 건 못하겠어요. 그죠. 또 가요. 네. 에이, 얘는 어차피 관련되는데 좀만 줘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가요, 계속. 엄청해. 그렇고. 얘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너 얘한테 정 주지 마라. 어차피 갈롱들이다. 어떡하냐, 안 되는데. 모르겠다. 갈 때 가더라도 주긴 줘야겠다. 그러면 나한테 스스로의 미련은 없잖아요. 그, 네. 그게 맞아요. 제일이. 그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시원하게 해줄 건 다 해줘요. 네. 아까 제가 밖에서 우리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아, 선생님 안 계셨구나. 한 달에 식비가 한 5,600이 나가요. 애들 보셨잖아요, 제자들. 또 많이 먹기도 하고, 이제 보통 하루에 식비가 보통 한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나가요. 와. 근데도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갈러면 가라. 왜? 다만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네. 해주고 싶은 거를 원없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 나가서 너가 내 생각은 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 생각이 안 나.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흔히 말해 점이고 지랄이고 이걸 떠나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얘기예요. 근데 네. 이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선생님이 괜한 거에 필 받아서 나 불리는데 나 일하는데 방해받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나를 좀 지켜서 나를 좀 지키는 연습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네. 나의 이 운대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기 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시간이 좀 있으시면 외람된 질문을 네네네. 이사 가면 뭐 아까 그런 퍼즐 맞췄으니까 그건 네. 걱정이 없고 아, 풍수 때문에 좀 신경 쓰거든요. 뭐 안방을 열었는데 안, 아, 현관을 열었는데 안방이 보이고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아 막 머리 아프고 막 배출도 안 나오고 막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픈데 일은 일대로
어차피 안 됐다 보니까 일은 접어둔 거예요. 일단 현실부터 하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할머님이 4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라도 되죠. 이게 돌아가실 때 안 건데 저희 외할머니예요. 어머님의 친엄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거는 외탁이었어요. 엄청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러시고 나서 엄마는 꿈을 많이 꿨다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할머니도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고 뭐 한 번이라도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결혼만 생각하고 할머니 생각하면 좀 죄스럽더라고요. 걸주나? 장염도 그렇고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노곤노곤하고 할머니가 걸주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외람되지만 그래서 괜히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여서 여러 가지 복잡해서 근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죠. 전혀 없죠. 왜냐면은 아무리 집에 상문이 들었다고 해도 이게 또 웃긴 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내 혈연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무당을 하면서 이제 상문이 낀 적도 있고 뭐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조상의 마음은 어쨌든 내 부모의 마음은 뭐 조부모가 됐든 부모가 됐든 어쨌든 내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러한 게 안 좋은 기운이 꼈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상문 드셨네요 뭐 했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혀 저는 되게 이뻐했어요. 전혀 알고 봤더니 피가 안 섞였다는 건데 그래도 펑펑 울거든요. 어떡하냐고 막 키워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사람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요. 엄청 그러니까 흔히 말해 저도 아무리 이렇게 신 팔아먹고 살고 조상 팔아먹고 사는 부당하지만 엄한데 떠만데 다 조상 탓이다 뭐 신 탓이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저는 가장 극현실적인 부당이라고 자부를 해요. 근데 가장 네. 근데 극사실주의로 말씀드리니까 사람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지금. 최고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같이 하는 형이 있어요. 네. 그 형의 이제 가게가 너무 이태원에서 잘 돼서 이제 돈 관리를 입장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1년 동안 이제 했어요. 하고 있고 9월에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람을 내가 사람 들어줘야겠다 너무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들어줘야겠다 라고 해서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 보고 싶다는데 그거에 질린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들어주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구나.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몸도 좀 지치고 몇몇 시간 있어야 되니까 1년 하고 관두려고 했더니 제가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다 보냈다가 한 사람이 딱 상처받는 거 딱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있어야 되는 건가. 근데 여기 있으면서 1년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여기 와야 되나? 이것 때문에 안 들어오나?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한 게 이제 이번 달만 하고 그만한다라고 했었는데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웃기잖아요. 공수도 9월 달에 그만두는데 선생님 10월 달부터 일이 들어와요. 제가 알아서 잘 하네요. 선생님도 가물놀이 짙으신데 그런 그게 뭐예요? 가물 그러니까 신가물이 뭐냐면 네. 높이 말하면 신가물인 거예요. 네. 여치 말하면은 신기가 있다 소리예요. 네네네. 이게 왜 신가물이냐 일반인이 있고 무당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 이 중간 어쨌든 신의 그늘에 있다고 해서 신가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도 다 뜻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 속이 시원합니다. 어쨌든 올해 운대가 괜찮으시고 좀 풀려 나가실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람 때문에 다치는 그 마음은 즐기세요. 예예. 잠시 잠깐만 즐기세요. 그러고 나면 그게 나에게도 영광으로 다가올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제 번호를 아시면 저한테 문자로 선생님 조남이랑 음력 생년월일 그다음에 선생님 배우자분 이름이 조남이랑 음력 생년월일 좀 보내주세요. 명함 보내주세요. 아 제가 밖에서 명함 보내줄게요. 아 네. 이거 꽂아야 되나?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쵸? 이러고 아씨 이거 문자를 신청한 거가지고 차에 지갑 있거든요. 아 네네네 가져올게요. 아, 네네 일단 명함은 제가 사장님 좀 불러주세요.